6월 7일 날, 6월 7일 날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 명단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대행께서, 총리 대행께서 오셨죠. 그런데 발표하고 나셔서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자가 단순히 격려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고 나서 격려 병원 18곳, 그 다음 날 서울 여의도 성모, 서울 아산, 동탄 성심, 그리고 10일 날 평택 굿모닝병원, 여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경환 부총리의 이 답변이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걸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BH 요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관이 전달한 메모를 총리 대행이 그대로 낭독하듯이 읽었는데 그 전달된 메모에 BH 요청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그건 뭐 제가 지시한 바는 없고요. 파악을 해보시려고 하셨습니까? 글쎄 저는 뭐 특별히 기억은 안 못합니다만 아마 그런 뜻은 있었을 겁니다. 그 병원 공개 문제가 6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또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저렇게 중요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고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당시 6월 7일 날 최경환 부총리의 병원 공개가 6월 3일 날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발표된다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해서 단순 경유한 병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더 확산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나온 병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서 그 우리 보영복지수석입니다. 그 지금 저 화면에서 뭐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저 내용은 저희들이 저렇게 요청을 한 사실은 제 사실은 없습니다. 아, 물론 그러면 저렇게 엄중하게 갑자기 처음으로 병원을 공개하는 저 총리가 공개하는 저 마당에서 남이 장난으로 BH라고 씁니까? 그건 제가 아무나 보냅니까? 저도 제가 저런 쪽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모르는 얘기는 다 BH에 더 위에서 보냈을 수도 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의 매년 연례행사 같이 그런 호감이 커지고 그러는데 이번 메르스는 말하자면 중동에서 중동식 독감이라고